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대병원 파업이 오늘로 엿새째를 맞으면서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불편을 토로하는 환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대체 인력이 투입된 의료 현장에도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째. 파업 첫날 300명 수준이던 참여 인원이 이젠 두 배에 달하는 600명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멈출 실마리가 될 집중교섭에서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과 임금 상승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불편을 토로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서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가래요. 그리고 딱 보면은 의료진이라든가 그 의료 전문가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다 대체 인력이 투입된 의료 현장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사무직 직원까지 의료 현장 곳곳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밤새고 오늘 아침에 또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원래 본인들 일하고 그렇게 해요. 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8시간 일하고 오버타임으로 이브닝까지 해야 되는 상황. 일단 병원 측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의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진료 단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